미리스의 will과 be going to. will은 즉흥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즉흥적.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의 의지가 있어. 뭐뭐 해야지라는.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약간 계획된 겁니다. 계획. 계획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상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거 갖다 줄게, 너에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이제 할머니를 만났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운반해 줄게요. 당신을 위해. 나는 운반한다. 원래는 뭐예요? I carry가 운반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여기다가 조동사라는 걸로. 그러면 조동사 위를 넣으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 거야. 운반할 것이다. 조동사 중에는 can이라는 게 있어. 나는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must 같은 게 있습니다. 운반해야 해.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이런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 뭐가 와? 동사 원형. 근데 지금 상황은 즉흥적이야. 약간 뭐해? 즉흥적이야. 나는 방과 후에 축구할 겁니다.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계획적인 겁니다. 근데 일단 배울 때는 구분 없이 배워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he will study. 그는 공부할 것이다죠. 그러면 will과 일단 be going to가 100% 같지는 않지만 이제 같다고 배웁니다. 그러면 he is going to study가 되는 거야. 그는 공부할 것이다. 근데 부정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 부정문 뒤에 낫을 붙여요. 근데 will not이 되겠죠.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데 will not이 돼. 그럼 길겠죠. 그럼 굳이 긴거안 쓰고 will not을 줄여서 won't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won't. He won't study. 그는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두 번째 거는 비동사 뒤에 not이 있거든요. 아, 비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비동사가 있는 부정문은 뒤에 뭐를 붙인다고 배웠어? not을 붙인다고 배웠죠. 그래서 he isn't going to study. 그는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다음, 의문문이 있죠. 무슨 문이 있어요? 의문문. 조동사가 주 앞으로 가요. 그래서 will he study? 그가 공부할까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요. Is he going to study? 그가 공부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조동사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 같이 조동사로 대답하는 거야. 네, 그는 공부할 것입니다. Yes, he will. 안할 거면 아니요, 그는 하지 않을 거예요. He No, he won't. 얘는 어떻게 되냐면, is가 앞으로 갑니다. is, 비동사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 똑같이 비동사. yes. he is. 네, 그는 할 겁니다. 안할 거면, no, he isn't가 된 거겠죠. 일반적인 조동사들은 대부분의 추측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뭐뭐일 것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뭐뭐일 것이다. 다음 일요일에 비가 올 것이다.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신도 아니고 비를 내리게 할수 있어 없어? 없죠. 비가 올 것이다.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헷갈려. 뭐뭐일 것이다 하니까 미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추측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 무슨 의지? 주어의 의지. 내가 너에게 나의 앨범을 보여줄게. 라는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즉흥적 의지가 있죠? 즉흥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뭐뭐 할 것이다. 제가 들어줄게요. 물건을.
당신을 위해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의지가 있었지. 네. 주어의 의지야. 무슨 의지? 주어요. 주어요. 그 다음에 뭐뭐 일 것이다. 추측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추측. 즉흥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가 있고 주어의 의지. 뭐의 의지? 의지. 그 다음에 추측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추측이에요. 첫 번째 거. 다음 일요일에 비가 올 거다. 추측을 한 것이고요. 얘는 주어의지입니다. 뭐의지? 주어의 의지. 주어가 누구야? 아이지. 내가 너에게 나의 앨범을 보여줄게. 라고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낼 것이, 추측을 나타낸 것도 비고 인트로 바꿨을 수 있다고 나왔네요. 다음 일요일에 비가 올 것이다. 네, 하셨죠? 그러면 여기다 또 이렇게 적으면 돼. 계획도 있고, 얘도 뭐도 돼? 추측도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추측은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계획과 예정은 뭐를 쓴다? be going to를 쓴다. 근데 얘는 뭐다? 추측도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추측. 그는 데이트할 거야. 제인과 내일.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너뭐할 거니? 이번 주말에. 계획을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야? 그들이구나.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주말에. 그들은 파티를 가질 거야. 이것도 계획이죠. 이해합니까? 오늘 오후 비가 올 것이다. 이거 신도 아니고 추측입니다. 뭐라고? 추측은 비고잉투가 된다고 했죠. 잭은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추측을 한 겁니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럼 비고잉투로 바꾸면 잭은 3인칭 단수니까 is going to pass. 위를 뭐로 바꾼 거야? 비고잉투로 바꾼 거야. 그들은 박물관에 갈 것이다. 위를 비고잉투로 바꾸면 they are going to go to museum.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구분 안 하고 많이 써요. 이해하여? 내일 아침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다. will 대신에 비고잉투를 쓰면 are going to get get이 가다의 뜻이 있어요. 가다 도착하다. 이해 갔습니까? get there tomorrow morning. 이해하십니까? 다음이요. 조심할 건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고 했죠. 여기 있죠. be going to도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을 써야 돼? 이 play라는 동사에 원형을 써야 돼. 이해하셨죠? 보자. 나는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를 도울 거야.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걸 좋아? 쇼핑하는 것을. 적으세요.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 근데 동사 원형이니까 help가 와야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 will과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테니스 칠 것인가? be going to죠. 그가 테니스 칠 것인가? be going to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next year 내년에 14 years old 14살이 될 것이다. will be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are 쓰려면 뒤에 going to가 있어야죠. 다음 어제가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는 went to the market 시장에 갔다 어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뭐할 것이다? 시간을 낼 것이다. will make입니다. 뭐라고요? will make. 너는 오늘 밤 거기에 있을 거니? will you야. 뭐라고? Mary는 언젠가, someday가 뭐야? 언젠가. 가수가 될 것이다. will be입니다. 뭐라고요? will be.
테디는 항상 6시에 몇 시에 6시. 일어난다. 주어 3시 단수니까 동사에 뭐를 붙여야 돼요? S 붙여야겠죠? 그리고 이건 습관적. 항상 현재 시제 쓰는 거 기억납니까? 뭐였어? 습관적. 반복적. 일반적. 과학적. 불변의 진리. 격언. 속담은 항상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언제? 습관적 사실, 반복적 사실,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해하세요? 지난밤 탐은 수학을 공부했다죠. 이해하세요? 얼마나 오래 너는 거기 머물 거니? 해서 뭐말 것이다. be going to죠. 다음. Be going to. 이번 토요일 뭐할 거야? Be going to로 물으면 Be going to로 대답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나는 페인트 칠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I am going to paint my house. 그가 무엇을 할까요? 다음 휴가 동안에. 윌로 물어봤죠. 윌로 아프시다. He will. 이집트. 이집트를 여행하다. 트래블 있네요. Travel to Egypt. 캘리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뭐, 왜? 공부하는 거죠. She is going to study at the library. 이번 주말에 너는 뭐할 거니? 파티를 갖는 거겠죠? Will have a party. Be going to. 그들은 무엇을 할 겁니까? 옷을 사겠네요. They are going to buy some flowers. 진행형이네요. 진행형 만들기가 있죠? 보통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되죠. call calling. e로 끝나는 건 자음 플러스 e로 끝나는 거 e를 빼고 ing입니다. coming, giving. 이해하십니까? 안 들어보시고요. 보시면 가끔 i, e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lie, tie. 다이 이런 것은 y를 고치고 ing입니다. lying, tying, 죽고 있다, dying 그럼 되겠죠. 단모음, 단자음은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입니다. learn, learning, get, getting. 단모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 에, 이, 오, 우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봐. 모음이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입니다. 그럼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입니다. 이, 이가 모음이죠. 그럼 모음 하나, 자음 하나는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예외가 있는데, entering과 visiting 이두 가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죠? 만들어 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행형 있는데, 진행형 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ing라고 합니다. ing 그게 아니고 앞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예요. 진행형이 뭐라고요? 동사를 어떻게 만들어?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게 진행형인데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예요. 알겠습니까? 진행형은 비동사 빼먹으면 안 돼.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진행형이 있고요. 과거 진행형이 있죠. 이해하셨죠?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가 이제 뭐야? am, is,
아, 현재형이야.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야.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과거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이었다. 그 am과 is의 과거는 뭐죠? was죠? was, were 동사의 ing.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해하시죠? 하나만 할게요. 테드는 listen to가 뭐뭐에서 듣다거든요. 팝송을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이제 듣는 중이다. 옆으로 갈게요. 테드는 팝송을 듣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동사를 현재에서 뭐로 바꿔주니까 과거로 바꿔주니까 과거 진행형이 됐죠. 그다음에 주어가 복수면 비동사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인수와 수지가 점심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옆에 거로 가면 인수와 수지는 점심을 갖고 같이 먹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 됩니다. 진행형으로 바꾸라는 거죠. 봐봐,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은 책을 읽습니다. 동사가 있죠. 그러면 얘를 비동사 플러스 동사 뭐로 바꿔? 동사에 ing로 바꾸는 거야. 다음은 책을 읽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1번, 눈이 내린다. 그럼 눈이 내리고 있다가 되는데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It is 하고 동사에 ing. Snowing. 그러면 눈이 내리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5번으로 갈게요. 그것은 나무 위로 날아갔다 해서 이건 fly의 과거입니다. 뭐의 과거?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 필요해요. 날아가고 있었다. It 하고 원래 is인데 과거니까 is에 was야. was 비동사 써주고 동사에 ing. flying 동사 원형의 ing예요. 여기다가 과거에도 ing 붙이는 바보들도 있어. 날아가고 있었다. over the tree. 다시 동사에 ing는 원형에다가 ing 붙여야 돼. fly에다가. 이해갔어요? 야, 7번도 중요합니다. 헷갈려요. 아, 그들은 그들의 숙제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다는 얘를 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 붙이는 거야. they 하고 they are doing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doing만 갖다 붙인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스탠드의 과거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데 원래 is죠. 근데 과거니까 was standing.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친구와 농구를 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예요. 근데 과거니까 am입니까? was입니까? was playing. 이겠죠. 순서 다 틀렸나 봐요. 우리는 휘를 즐겼다. 과거니까 원래 we are죠. we were playing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진행형이 뭘 나타낸다? 특히 왕래 발차 동사라고 해서 왕래 발차 출발 도착이야. 가다는 가고 오는 건 왕래죠. 가고 오다를 뭐라 그래? 왕래 출발 스타트 리브가 출발하다거든요. 어라이브가 도착이고 그래서 왕래 발차기라고 합니다. 왕래 발차 동사는 이게 중요해. 현재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다. 아, 현재 진행형으로 뭐로?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낸다. 뭘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야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이런 겁니다. 이겼습니까? 짚어볼게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가고 있답니까? 캠핑 갈 것이답니까? 이제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던데 지금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는 얘기. 특히 이 미래부사 무슨 부사?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부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는 곧 순이 무슨 뜻이야? 곧 여기에 오고 있답니까? 올 것이답니까? 올 것이다.
내일 아침 나는 떠나고 있답니까? 떠날 것이답니까?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앞에 건 진행형이고요. 옆에 거는 미래입니다. 이해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진행이고요. 밑에 거는 미래예요. 아시겠죠? 너 지금이죠, 지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제 진행형이죠. 나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지금이야. 뭐라고? 지금이니까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밑에 포커스는 투말로우야. 뭐라고? 내일. 내일 미래죠. 미래니까, 너는 무엇하고, 내일 무엇하고 있냐? 뭐할 것이냐? 내일 무엇을 할 겁니까? 이게 미래로 해석된다. 이런 얘기야. 미래 부사 때문에. 뭐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때문에. 나는 도서관에서 내일 공부하고 있답니까?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미래니까, 진행형이 가까운 뭘 나타냈어? 미래. 미래를 나타냈으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비고잉투로 바꿨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볼게요. 내일 아침이 미래부사죠. 내일 아침, 그러면 준호는 무엇을 하고 있다야? 무엇을 할 것이냐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는 내일 아침 집을 청소하고 있다야 청소할 것이다야. 청소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아직 왔어, 안 왔어? 알았어요. 안 왔으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할 하고 있어요. 거니? 이런 얘기죠. 할 거니? 미래. 가까운 미래요? 그럼 나는 I am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다가 아니라 오늘 저녁. 여기 있구나.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책을 읽고 있다. 읽을 것이다. 될 것이. 읽을 것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휴가에 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니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그녀는 she is visiting. 방문하고 있을 거야. 그녀의 친척 아줌마를, 엔트는 친척 아줌마야. 이모라고 하면 안 돼. 친척 아줌마를 방문하고 있다가 아니라 방문할 것이다. 다음 방학 때. 이번 토요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입니까? 미래니까 할 것입니까? 그들은 외식할 겁니다. They are eating out. 밖으로 나가 먹는 걸 뭐라 그래? 외식입니다. 외식. 그들은 외식하고 있을 거야. 가족과 함께. With their family. 이번 일요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야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나. 우리는 교회 갈 거야. 이번 토요일 교회에 갈 것이다. 가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리가 지금이죠. 그럼 이건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편지를 친구에게 쓰고 있다. She is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그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죠. 이건 어제입니다. 어제 너는 무엇했니? 영화를 봤죠. 과거니까. 우리구나. 너희들이구나. 너희들은 어제 뭐 했니? 우리들은 영화를 봤어. 과거입니다. Watched. 어제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내일. Be going to가 미래죠. 뭐뭐 할 것이다. 너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할 거니? 나는 산에 오를 거야. Be going to로 물어보면 Be going to로 대답해요. I am going to climb. 원래 climb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거는. 하이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이에요.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호는 집에서 무엇하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윌이죠. 그런 윌은 윌로 대답해. He will paint picture.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녀가 7시에 무엇하고 있었니?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었죠. 과거 진행형이니까 이제 was. was reading a newspaper. 알겠습니까?
56부터 56, 63?